네, 투데이 마감 시황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지금 동시호가 상황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현재 동시호가 상황에서 코스피는 2772선이 현재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코스닥은 938선입니다. 지수 자체는 제가 볼 때마다 항상 이 정도 수준이었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그리고 삼성전자가 제가 들어올 때보다 조금씩 플러스권으로 계속 올라오기 시작을 했는데요. 흐름은 나쁘지 않고 오늘 강한 종목 중에 코스닥에 하나가 뭐였냐면 LNF였죠. 이 종목이 현재 동시호가 상황 들어오면서 상한가에 진입해 있는 상태예요. 이게 요게 동시호가 상황에서만 이런지 아니면 좀더 진행이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가가 크게 벌어지지는 않은 것 같은데 일단 좀더 지켜보도록 하죠. 예. 자, 동시호가 상황에 들어서 한 4%가 더 뛰는 것 같아요. 예. 보겠습니다. 자,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 서상용 팀장과 함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당분간은 우리 팀장님 얼굴 반만 볼수 있을 것 같아요. 눈만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 스튜디오에서도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가 좀더 철저하게 좀 지키고자 우리 출연진 여러분들은 이제 마스크를 쓰는 걸로 저희 좀 얘기가 됐습니다. 예, 그래도 말씀은 잘 들으실 수 있을 거예요. 오늘 뭐이 정도면 역시 좀뭐 양호하지 않았나요? 예. 전반적으로 호재를 더 뭐 호재는 다 받아들이고 예, 어느 정도 매물도 소화하는 것 같고 이런 흐름인데 팀장님은 지금 어떠세요? 일단 장 초반부터 추가 보양책에 대한 네. 기대라든지 뭐 FOMC에 대한 기대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상승 출발을 하긴 했어요. 근데 이제 우리 시각으로 아침 6시. 6시, 6시 새벽 6시. 아침 예. 네. 6시에 이제 펠로시하고 이제 뭐 맥코에? 네. 맥코넬이라든지 뭐 의회 지도자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어요. 근데 금방 끝냈고요. 그러니까 뭐 얘기가 없었던 근데 얘기네요. 예. 이제 6시에 했다가 이제 우리 시각으로 좀 있다가 예, 한 9시 반 정도에 또 만나서 우리 시각으로 아침 9시 반 정도에 만나서 이번에는 이제 문의심까지 참가를 해서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의회 지도자들은 어떻게든 처리를 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지금 현재 만약에 자기네들이 처리를 안 하면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네. 그것들을 자기들도 알고 있고 그다음에 경기가 좀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라는 것들을 다들 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알고 있으면 그냥 처리하면 되잖아요. 그러게요. 근데 왜안 될까요? 그러게요. 참. 예. 이게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거예요. 뭐냐면 주정부에 대한 지원이 없으면 경찰, 소방관, 그다음에 코로나와 지금 싸우고 있는 일선 공무원들이 해고가 당할 수 있다. 셧다운. 이제 주정부들이 지금 현재 돈이 없거든요. 이제 네. 뭐 그런 것들 때문에 이거 같이 해야 된다. 이게 지금 단순하게 1200만 명에 해당되는 지금 현재 실업자의 문제가 아니라 일선에 지금 싸우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문제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같이 해야 된다. 근데 공화당 입장에서는 계속 그거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게 하기에는 여러 가지 연방정부에서 처리할 수 있는 문제들이 있으니 그러면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나가고 있는 거고 대신에 이제 공화당 입장에서는 면책조항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문제 생겼던 부분들 그다음에 거기다가 또 이제 백신 만들잖아요. 백신 만들었는데 잘못 만들어가지고 사람이 사망을 했다. 거기에 대한 면책조항 문제가 있는 거죠. 그쵸, 그쵸.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책임 회피하려고 하는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을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 뭐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거 당연히 반대를 하고 있는 거고. 네, 민주당 내에서도 이제 샌더스라든지 여러 이제 진보적인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일회성으로 이제 지난번에 돈 줬던 거 있잖아요. 1200불. 그걸 또 이번에 처리를 해야 된다. 원래 그게 민주당 안건 안에 들어가 있거든요. 2조 2천억 안에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같이 처리를 해야 된다. 이런 코멘트들이 나오고 있어. 나머지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뭐 초당파 의원들이 하고 있는 부분들은 우리는 반대한다. 뭐 이런 식인 거죠. 이게 자기네들 이제 뭐 여러 가지 정치 성향에 따라서 이거를 계속적으로 이제 네가 양보해라, 내가 양보해라 뭐 이런 것들 뭐 가지고 싸먹고 있는 거죠. 그 사이에 국민들은 굶어 죽고 있고. 그래서 이제 그게 문제가 있는데 일단은 시장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전부 다 펠로시도 그렇고 맥코넬도 그렇고
휴회는 없고 네. 계속적으로 협상을 해서 어떻게든 처리를 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계속 만난다는 거에. 거기에 네. 대한 기대가 좀 있어서 상승 출발을 합니다. 그거에 대한 기대는 여전히 있으니까. 근데 이제 또 내일 새벽이죠. FOMC. 네. 정말 네. 중요한 이슈가 좀 남아있기 때문에 그 결과가 어디로 될지 모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관망세가 짙은 가운데 코스피는 그냥 옆으로 횡보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네. 상승했다가 일부 차익 매물이 나오고 그 다음에 옆으로 횡보. 대신에 코스닥은 처음 초반은 코스피 대비 좀 낮았어요. 네, 네. 그 뒤로 이제 계속적으로 유입이 됩니다. 이걸 누가 끌어올리냐면 결국은 보시면 외국인 기관 이쪽에서 코스닥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일단은 매도를 하고는 있지만 네. 코스닥은 매수를 하면서 시장을 좀 끌어올리는. 근데 얘네들이 사는 것들은 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실적이 좋아지는 종목들 있죠. 산업종 지수를 본다 하더라도 코스닥을 보면 IT 부품이라든지 IT 하드웨어 이런 디지털 콘텐츠나 이런 것들 컴퓨터 서비스 이런 대부분 다 실적 좋아지는 애들이거든요. 네. 그런 중심으로 해가지고 적극적인 매수세가 좀 유입되고 있는 거. 그러니까 그동안 이제 실적이 개선되는 종목들 하면은 우리 보통 이제 수출주들, 네. 대형주들이잖아요. 그 중심으로 해서 강세를 보여왔다라면 요 근래 와서는 일단은 그게 잠시 쉬어가는 과정 속에서 이렇게 중소형 종목들의 변화가 좀 커지고 있는 상승으로 변화가 커지고 있는 그런 양상을 좀 보이고 있고요. 이거 말고도 이제 어제 애플이 이제 아이폰 30% 더 증액한 거. 상반기에 더 맞는다고. 뭐 네. 그런 것들 때문에 애플 관련주들이 좀 강세를 좀 보였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중국이 좀 오늘 견고했거든요. 네, 네. 중국이 견고했는데 이걸 주도했던 건 어디냐면 소비 섹터들. 중국의 내수와 관련된 애들이 상승을 좀 주도를 하면서 대체적으로 중국 증시를 견고하게 해왔는데 그와 관련돼가지고 우리나라에서도 화장품이라든지 일부 종목들이 또 상승을 하는. 그러니까 지금은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좀 나오고는 있지만 좀 전반적으로 올 이번 주 후반에 이어지는 결국 FOMC도 그렇고 그다음에 추가 부양책이나 브렉시트라든지 여러 가지 이슈가 남아있는 상황에서 일단은 주 후반에 주변부의 중요한 이슈들이 발생을 하니까 그걸 기다리면서 그 과정 속에서 이런 이슈가 있는 종목들 중심으로 해서 강세를 보이는 그 흐름이 지금 현재 특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벤트를 앞둔 그런 틈새 상세? 이렇게 말 그렇죠. 근데 네. 지금 틈새라고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생각했던 것 같이 뭐 여러 가지 막 이렇게 뭐 지수를 계속 끌어올리거나 지수를 계속 빠지거나 이런 것보다는 그냥 그때 그날 이슈에 따라서 특히나 미국과 중국 이슈에 따라서 우리나라 주식시장도 관련해서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키움증권에서 펀드 살 땐 누구나 선취 판매 수수료 0원.